제가 우리 투수들과 팬들 덕분에 이렇게 올해 꽃시상을 받게 되는데요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는 저희 불펜 투수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팬분들이 후반에 좀 더 편하게 야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. 그리고 일만 감독님이 시즌 내내 항상 사소한 즐거움을 하루하루에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 말을 저도 가슴 새기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저희 팬분들도 항상 즐겁게 행복하게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SK 와이버스 외야수 한동민입니다. 네, 제가 이제 프로 데뷔 후 시상식을 처음 와봤는데 정말 이런 기쁜 장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아서 정말 영광이고 네, 좀 시상식에 처음 오다 보니까 제가 좀 어리버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, 이런 시상식을 이제 더 자주 다니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해서 이제 잘해서 이보다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올 한해 2018년도 정말 SK 와이번스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 2019년도 또 저는 또 준비를 잘해서 또 여러분 앞에 제가 설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